이 크로스가 연결이 됐더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날 뻔했습니다. 왼쪽에서 경합 상황 치열합니다. 아우 선수들 조금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이 아무래도 이 두 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합 상황에서 선수들이 조금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강이 높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오늘 배천석 선수가 득점까지 올려줬고 이렇게 경합하는 장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 헤딩 경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격해질 필요 없는데요. 네, 조금 진정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출혈이 나고 있어요. 서명식 선수가 코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지혈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 높이 떠 있는 공을 손에 맞으면서 출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사쪽 슛! 골! 들어갑니다.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사쪽 슛! 골! 들어갑니다. 최우배! 지금 굉장히 좋은 역시 용병술이 통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 이렇게 루카스 선수의 골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범원 감독의 용병술도 이 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이 조진 선수고요. 이 최우백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의 이 플레이로 인한 퇴장인 것 같은데 일단 득점은 올려졌고요. 뒤쪽에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 경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뒤쪽에 김해시청 축구단 선수 한 명이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뒤쪽에서 좀 접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느린 장면을 보시면 네 그렇죠. 확실히 접촉 장면이 있었어요. 루안 터치 냈어요. 중앙에서 루안 무리하지 않습니다. 루카스 연결이 됐는데 루카스 슛! 막혔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옵사이드가 아니냐 이러면서 플레이를 좀 멈췄었는데 그대로 플레이는 진행이 됐고요. 네, 선수들 지금 선언이 확실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주는 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 근데 부심의 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이걸 마무리를 못 지어 일단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렀습니다. 루안 슛! 막혔습니다. 골키퍼 정면 앞쪽으로 길게 차줬어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김해수천 축구단과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3-1. 아, 이 김해수천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김해수천이 1라운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모습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경주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많았고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 지난 경기와 이어서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김창대 선수의